잔금을 납부하면은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일이 이길 0시가 되게 예. 되는데, 맞아요. 예, 그 이제 근저당 하는 것이 이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은 네. 근저당이 우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후순위로 밀려나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주인이 악의로 네. 예, 뭐 선의로 그러진 않을 거고요. 악의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이제 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오늘 또 심야 심야 시간. 시간인데요. 아, 공부 엄청 많이 하는 시간이죠. 항상 저희에게 이제 많은 그 공부할 거리를 주시는 그러나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시는 네. 이 김경록 고문님 모셨습니다. 예, 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한 달 동안. 예. 예, 오늘은 특히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문제. 그러니까 전세 사기 이슈가 이제 제기가 되면서 전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이제 뭐, 왜 이런 시스템, 우리만 갖고 있는 이 전세 시스템에서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네. 마침 이 전세 시장 문제의 근본적인 거를 좀 다뤄주신다고 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것 네, 같습니다. 저 사실 예. 지난주에 저도 이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원체 또 이제 넓고 깊게 보시니까 또 네. 굉장히 또 흥미로운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제가 이화여고 옆에 그 국토발전 전시관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네. 카페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원희룡 장관이 나오시더라고요. 오, 네. 순간적으로 TV에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인가 아는 보다. 사람인 줄 알고 인사를 꼭 하고 원희룡 장관께서도 또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를 꼭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혀 모르면서도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그런 제도를 말씀하셨죠. 바꿔보겠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이렇게 땜질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당장 불편한 것은 조금 고치지만은 근본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 전세 시장 관련된 것은 거의 뭐또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에서 생겨난 것이니까 이것에 이상하다 뭐 이렇게 보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 전세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의 이유를 살펴봐야 될것 같고 그 나름의 이유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이제 생각으로 한번 네.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외환위기라는 트라우마를 아주 이제 강하게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때제 직장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요. 됐어요? 예. 장기신용은행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좋았다는 그 직장. 그래서 저도 국민은행에 잠깐 있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 외환위기 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개인들의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잘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외환위기 전에는 저큰 오피스 들어갈 때도 거의 100%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월세가 아니, 지금 뭐 당연히 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뭐한 50억, 60억 이렇게 보증금을 냈거든요. 그게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95년, 94년 뭐 이런 때 이야기니까 뭐 50억, 60억 보증금이 아주 크죠. 그러게요. 지금도 큰 돈인데요, 사실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기업이 자금을 다 땡겨갈 때가 되니까요. 사실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땡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제. 은행에서 사실 그 개인이 뭐 가게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외환위기 이후 일이기는 하죠. 맞습니다. 대부분은 기업들만 은행을 이용해서 돈을 맞습니다. 빌렸으니까요. 근데 저는 상업용 부동산에 그큰 돈을 보증금으로 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때 뭐 5, 60억씩 들어봤어요. 이게 와. 100% 보증금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전세를 활용해서 이제 건물을 매수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건물 가격이 계속 오르던 때이니까 그쵸. 임대인 리스크가 별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의 역전세란 이런 게 맞습니다. 없는 거죠.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해야 될지 이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냥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얼마다 그러면은 보증금 얼마니까 얼마 정도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외환위기가 오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아, 임대인 리스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네.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량 부동산들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아, 빌딩, 이제 그렇군요. 강남 파이낸스 센터 빌딩에서 뭐 하여튼 노른자 위에 부동산은 들어와서 다 매수를 하게 그리고 약간 되었습니다. 투자 은행들이 자기네들이 아는 부동산부터 산 거네요. 예. IB들도 들어왔고 이제 싱가포르 투자층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들어와서 네.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저 기업 부채 비율이 거의 455, 500% 가까이 갔다가 100%대로 줄이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네. 이제 만성적 자금 부족이 좀 해소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건물을 사면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거 호텔 이큰 오피스 가격을 뭐 마땅히 프라이싱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없이 대충 얼마 가격으로 하나? 해가지고 월 임대료 형태로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 가격 밸류에이션도 철저하게 월 임대료를 다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된게아 빌딩 가격을 저렇게 계산하는구나. 아, 그냥 주식이나 채권처럼 똑같이 캐시플로우를 그렇네요. 만들어내고 그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해서 가격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관행이 정착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대료 이게 바로 이제 금리를 통해서 이제 오피스의 가격으로 계산되는 이런 이제 공식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사실 저희 연령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모르는 세계. 90년대 대학생 저는 이제 사회 초년 뭐 이제 들어오려고 막 하는 더더군다나 때여서 상업용 부동산은 절대 알리가 없는 상업용 시기였어가지고.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큰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은 여전히 전세가 대세지만 상업용도 다 전세다가 지금은 전세로 상업 부동산을 상상하기가 들어가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야말로 정말 전세가 한반 정도는 그냥 없어진 거네요, 완전히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히스토리가 이미 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왜 맞습니다. 전세가 있었고 왜 없어졌고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2000년 중반부터 해서 계속 개인들 이제 저 주택 시장도 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계속 전망을 했는데요. 이제 하여튼 그게 틀렸습니다. 계속 이제 월세로 돌아설려 하다가 최근에 또다시 전세가 완전히 성행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방송하신 것처럼 이제 전세 제도에 대한 메리트가 이제 더 부각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오피스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의 전세 제도나 사실은 오피스의 전세 제도나 본질적인 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조금 사소한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그 공통점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리스크. 그렇죠. 네. 건물주든 집주인이든 맞습니다. 이 전세금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워낙 제도 보증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 게 없다고 생각된다면은 이 목돈을 그 개인에게 덜커덩 주어버린다. 거의 상당히 리스크가 큰 것이거든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은 못 갖고 있거든요. 자세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레몬마켓처럼 되어서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월세나 집을 직접 구입하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전히 전세 시장을 이제 사적 임대차 계획을 맺으면서 그리고 사적 그 대차, 금전 대차 계약이나 마찬가지죠. 아, 희한한 신뢰 사회였네요. 새삼스럽게 이렇게 짚어보니까. 그게 이제 그 신뢰가 뭐냐면은 건물이었습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뭐 이거 못 갚을 일은 없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제 이 신화가 잠깐 흔들리자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저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도 나오게 되고 임대인의 어떤 불확실성을 계속 이제 없애주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세금 제도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요. 임대인과 중개인이 통정해가지고 부정한 전세 계약을 한 10군데, 20군데 계약금만 다 받는 겁니다. 그 계약금 다 받아가지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실은 상당한 신뢰 기반이 있어야 되는 제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나온 이야기가 잔금을 납부하면은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일이 일일 0시가 되게 예. 맞아요. 되는데, 예, 그 이제 근저당 하는 것이 이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은 네. 근저당이 우선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후순위로 밀려나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주인이 악의로 네. 예, 뭐 선의로 그러진 않을 거고요. 악의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이제 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 은행이 그렇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순위 근저당 되어 있을 텐데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냥 전세를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서 낙찰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금도 일부 손해 볼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전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만일 이 상태대로 그냥 말 그대로 정글 상태대로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월세로 가든지 혹은 이제 주택을 자기가 직접 구입하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주택 구입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뭐 LTV 우리나라 50% 이렇게 주는데 그 사람이 LTV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튼튼한 직장이나 좋은 소득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그러면은 그 LTV 한 80, 90%까지도 장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살려면은 겨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주택 구입 자금의 한 40에서 50%만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모으는 과정이 이제 전세를 통해서 모아놨다가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이제 집을 옮겨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원래 전세라는 게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고 이게 이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월세로 가든지 집을 구매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집을 또 살려고 집을 보니 구매를 하는 쪽으로 보면 이게 쉽게 그 집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그 금융의 낙후성 때문에 이 전세를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이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로 갈까 말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당국 입장에서는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서민들일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에 이제 리스크를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도는 좋은데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의도는 당연히 좋죠. 그렇죠. 일단 임차인을 임대인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해주게 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정직한 임대인, 하여튼 착한 문제가 임대인. 없는 네, 문제가 임대인, 없는. 문제가 건강이니까. 없는 임대인을 가리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그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그에서 그 자기는 보증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허그는 이제 두 가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보증도 해주고 임차인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관련돼서 그것도 보증을 맞습니다. 해주고 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은행은 그냥 예, 심사 없이 돈만 무작정 끼면 대출을 되고, 해주고 예, 허그에서는 그 많은 걸 하나하나 할 수도 없는데 여하튼 보증을 이제 해주게 되고 이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세계 베니핏을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당국의 전세제도의 서비시디 효과라고 볼수 보조금을 있는데요.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여기서 궁금한 게 만일 허그라는 시스템이 없으면은 민간에서 이런 보증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민간에서 여기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별로 재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들어올 수 있는데 과연 국가가 여기에 공적인 보증으로 들어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좀 사실 예. 지금 이제 만약 내버려뒀으면 전세라는 게 다른 나라처럼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 원체 이제 다수의 서민들이 전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월세보다는 전세가 왠지 덜 손해 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거를 선호해서 거기에 이제 보조가 들어가게 되고 지원을 하다 보니 오히려 자연히 없어질 수도 있었던 전세 제도가 계속 살아남게 되는 근데 그런 원하지 저는 않았던 결과?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는 약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건것 같고요. 애초에 자연스럽지가 않았던 거죠. 애초에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않았던 금융시장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다면, 그러면은 맞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모기지나 이런 제도들이 잘 발달을 그쵸. 했을 것이고, 그렇겠네요. 그럼 전세제도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졌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금융시장이 자연스럽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하다는 건좀 어폐가 있지만 이 제도가 살아남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한게 아니고 전세들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 위험성만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그러네요. 땜빵식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그런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세 시장이 좀 과다하게 커져 있다. 이렇게 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의 주택자금 공급 하는 것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려고 당국이 이제 전세제도 보조 정책을 들어오게 되면서 전세 시장이 좀 과다하게 커져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에서 이제 주택 가격 부분이 사실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오피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오피스 가격은 그냥 뭐 보증금하고 대충 이제 가격을 가지고 물론 이제 금리나 이런 걸 따지긴 했지만은 정확한 이제 밸류에이션 모델이 별로 없이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데 주택 가격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거의 전세이다 보니까 적정 집값을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대충 계산하는 게뭐 전세가 대비 집값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그 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건데요.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인 원유 시장이나 이런 데서 보시듯이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시장이고 이런 시장은 투기가 상당히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밸류에이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전세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에까지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일 우리가 월세 시장이 되게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월세의 현금 흐름으로 이제 적정한 집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와 집값의 관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해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디펜던트 되어 있냐 하면은 결국 자기의 근로소득에 디펜던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득과 월세와 집값의 고리가 형성되어 가지고요. 소득에서 집값이 턱없이 벗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근로자들이 버는 소득을 가지고 집값이 어느 정도의 밴드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내 소득을 가지고 턱없이 집값이 높게 형성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잘 맞습니다. 없어진다는 근데 또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왜 항상 서울 집값 이대로 좋은가?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뉴욕의 집값이 어떻고 홍콩의 집값이 어떻고 싱가포르는 또 어떻고 그게 약간 조금 특수한 케이스들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유럽에서도 뭐 아일랜드에 뭐 굉장히 투기 붐이 일고 막 이랬던 사례들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뉴욕이나 홍콩 같은데 특히 홍콩 같은데 보면은 너무 이제 작고 그래서 이제 지역은 작고 그러니까 막 고층으로 엄청 올리는데 월세는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긴 전세는 아니기는 한데 월세가 굉장히 비싸고 물론 거기 이제 그런데 사는 데들이 국제적인 금융회사들에 다니는 근로자들이어서 소득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또그 소득 대비해서도 집값이 합당한 수준인가라고 하는 논란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건 뭐 공급이 먼저 당연히 제한적이어서 그런 거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소득, 월세, 집값. 그래서 집값이 턱없이 소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맞을까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저기 저도 늘 생각해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집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좀 꼬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집도 일종의 기업이랑 비슷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라는 게뭐 어떤 기업은 되게 높고 어떤 기업은 낮고 또 그게 막 주식시장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값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집, 나쁜 집,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뭐, 그때그때 상황, 뭐, 이런 그쵸?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오락내리락 하는데, 이제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해도 근본적으로는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낼 수 있느냐,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집의 경우에는 그런 게 그럼 뭐냐? 월세다. 그렇죠. 월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월세의 가능성,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거기서 출발해서 모든 거에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잘 없으니까 이거 밸류에이션이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몇 배가 되는가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도시나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은 맞지는 않은데, 적어도 이제 저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이제 매겨 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인데, 약간 저게 진짜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강남 전세가가 뭐 예를 들어 15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4% 정도 잡으면은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월세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소득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월세라고 하면은 그 감당 소득이 감당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펀딩을 해서 그다음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투기적 수요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한 500만 원 잡으면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이건 뭐 하루에 호텔에 지낸 거하고 비슷하게 원 호텔은 아닌데 뭐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올바른 밸류에이션일까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택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전세 시장이 주택 시장의 주된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될 요소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다섯 개나 되는데요. 간단하진 않네요. 결국 보면 뭐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 LTV 가지고 자꾸 뭐50% 이러지 말고 사람들의 소득에 기반해서 장기 모기지를 좀 공급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사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직장이 뭔지 소득이 어떤지 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환 보증금이나 전세 반환 보증금이죠. 전세 자금 대출 보증이 과연 이제 공공기관이 이것을 해야 할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보증이 들어가면은 그 시장은 당연히 적정한 시장보다 규모가 커지게 돼 있고 그게 부작용을 나타내게 되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이제 은행이 우리나라는 높은 예금 금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2년짜리가 한4% 정도 될 겁니다. 채권이. 그런데 예금 금리는 거의 뭐 0%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플이 4%대 준다 해서 예, 돈이 그쵸. 60조가 거의 민자.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금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금 금리가 높은 게 없으니까요. 0% 되니까 채권도 사고 주식을 사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3.5% 이렇게 예금 금리를 주니까 상당히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액의 예금자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렇게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놓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의 리스크 낮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저 정도 예금 금리를 주더라도 은행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결국은 이제 거액의 예금자들은 좀 이제 부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은행의 시스템은 거액의 예금자 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부를 안전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게 손실도 보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이죠. 사실 이게 그런 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깊이가 얕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사람들이 안 한다. 왜? 은행에 맡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이슈하고 다 연결이 되는 굉장히 본질적인 정말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채권 매니저를 할때 이제 채권 펀드를 개인들에게 좀 팔아보려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보고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결국 은행 예금이 안 되더라고요. 채권인데도요. 그죠? 주식도 아니고. 근데 미국은 2년짜리가 4%고 은행 예금금리가 0.3, 0.5 이러니까요. 저 같아도 도저히 도저히 그쵸. 채권을 살 그럼 수가 없죠. 어쨌든 약속을 한 거니까 원금을 준다고 약속을 근데 한 우리나라는 거니까. 3년짜리 뭐 국채금리나 은행 예금금리나 거의 같으니까 은행 예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하고도 결국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만 살펴보면은 이게 은행의 그 자금 공급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유한 문제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세 시장을 우리나라의 어떤 특유한 장점이나 자랑거리로 많이 삼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를 통해서 집을 바꿔 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약간 진검다리 해왔는데,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전세 자금을 이제 인상하는 것도 5%씩 제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근데 세계에서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런 자랑거리고 장점이면은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시장을 해야 될 텐데 왜안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어이 이번 기회에 조금 그 영향을 좀 원인을 찾아보고 그 본질적 원인을 찾아서 조금 고쳐지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근데 저는 진짜 금융제도 차원에서 봤을 때, 진짜 은행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대출을 하면서 그렇게 높은 금리를 받았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금리도 많이 줬고, 뭐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제 정말 너무나 그 국제화된 세상에서 은행의 경쟁력을 오랫동안 떨어뜨려 왔기 때문에 진짜 크게 뭔가 한번 흔들어줘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장기 모기지 공급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막 청년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더더군다나 부양비도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뭔가 좀 미래를 바라다 보고서는 힘을 낼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을 좀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집을 일단 못 산다, 그다음에 투자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게참 진짜 큰큰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뭐 LTV도 말씀하셨지만 뭐다 풀어줬는데 DSR 때문에 문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래도 내가 이사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머물 집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진짜 장기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사실은 DSR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그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맞습니다. 충분히 장기로 하면은 또뭐 DSR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진짜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네요.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전세 얘기를 하다가 이게 진짜 뭐 일파만파로 예. 너무 모든 거의 뭐 한국 금융의 전반에 대한 지금 문제가.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마지막 하나 고민이 그겁니다. 미국은 이제 예대 마진이 큰데 우리는 예대 맞아요. 마진이 적거든요. 우리는 리스크를 덜 담당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라는 이제 트라우마를 겪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은행 위기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은행이 흔들리더라도 기축통화라는 것이 마지막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은행이 흔들리면은 기축통화를 뒷받침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거의 최후의 보루로서 시스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저런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은행이 가급적 적게 지고 일반 개인들이 그 리스크를 다 흡수하는 그런 형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의 리스크 분산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좀 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조금 고민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군요.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은 뭐 사실은 개인들 리스크는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대기업 리스크를 떠안다가 그 모양이 그렇죠.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개인들의 장기 주택 자금 공급 부분 꼭 이거 이 부분만은 꼭좀 해결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전세라는 게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전세를 막 자랑하고 막 이럴 것까지는 없지만 또 전세가 분명히 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이 항상 그 전세라는 게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보호를 하고 그 제도를 인위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이걸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의 결과로 전세도 존재하고 월세도 존재하고 나름의 그 서로의 역할을 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좀 지나치게 항상 너무 이제 이 부분을 막그 서민을 위한다 이런 명분으로 너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왜곡이 너무 커지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반드시 좀 차제에 좀 깊이 연구를 하고 좀 이렇게 개선이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막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맞습니다. 한번 좀 근본적인 고민을 진짜 한번 해볼 고민해 수 보게 될것 있는 같아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치?